안녕하세요. 클래식타벅스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악보 보는 법 심화편인데요. 악보를 완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영상 위에 링크되어 있는 악보 보는 법 1편을 먼저 시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악보 보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음악 기호와 표현 지시어 위주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악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P와 F, 이를 샘여림표라고 하며 말 그대로 샘과 여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P는 피아노라고 읽으며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이고 F는 포르테라고 읽으며 세게 연주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피아노와 포르테 앞에 붙은 M은 메조라고 읽으며 메조는 이탈리아어로 절반 또는 중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메조 피아노라고 하면 중간만큼 여리게, 다시 말해 약간만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이죠. 또 피아노가 두 개 붙어 있으면 피아니시모, 포르테가 두 개 붙어 있으면 포르티시모라고 하며 각각 매우 여리게, 매우 세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가장 여린 피아니시모와 여리게를 뜻하는 피아노, 또 약간 여리게를 뜻하는 메조 피아노와 약간 세게를 뜻하는 메조 포르테, 그 위로 포르테와 포르티시모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피아노에서 포르테까지 점진적으로 세게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등호와 비슷하게 생긴 이 기호들을 사용하는데요. 각각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라고 불리는 기호입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데크레센도는 점점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인데요. 입이 벌어진 부분이 크게 연주할 부분, 그리고 입이 다물어진 부분이 작게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또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는 이처럼 기호로 그리기도 하지만 이태리어로 적어놓은 뒤 점선으로 그 범위를 표시하기도 하죠. 또 음표 머리 쪽에 그려진 여러 기호들도 보이는데요. 이는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며 음표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지시하는 기호입니다. 짧게 끊어서 연주할지,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할지 등을 말이죠. 그중 오늘은 가장 자주 쓰이는 아티큘레이션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음표의 머리 쪽에 점을 찍어 표시하는 스타카토입니다. 스타카토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인 스타카레에서 왔는데요. 음표를 연결시켜 연주하지 않고 하나하나 분리시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스타카토는 주어진 음표를 기본된 음보다 짧게 연주해야 하죠. 두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입을 벌린 부등호로 표시하는 악센트인데요. 악센트는 강세라는 뜻이며 특정 음에 강세를 주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언어의 강세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뺄셈 표시처럼 생긴 테누토인데요. 테누토는 표시된 음의 길이를 충분히 채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악보를 보면 음표 위를 지나는 수많은 곡선들이 있는데요. 이 곡선들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붙임줄과 이음줄인데요. 붙임줄은 말 그대로 같은 높이의 두 음을 붙여 그 길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높이가 같은 2분 음표 하나와 4분 음표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 음은 그 둘의 합인 세 방만큼의 음가를 가지게 되죠. 붙임줄로 연결된 음표는 하나로 합쳐진 음표이기 때문에 첫 음표만 연주하고 뒤의 음표는 지속되는 음으로써 반복해서 연주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음줄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음들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주하는 것을 다른 말로 레가토라고 합니다. 이음줄로 연결된 모든 음들은 레가토로 연주해야 하는 것이죠. 붙임줄과 이음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붙임줄로 연결된 음은 다시 연주하지 않지만 이음줄로 연결된 음들은 레가토로 연주해줘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샵과 플랫이라는 두 개의 임시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개의 임시표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더블샵과 더블플랫, 그리고 제자리표인데요. 더블샵과 더블플랫은 말 그대로 샵과 플랫을 두 번씩 적용하는 기호입니다. 샵과 플랫은 특정 음을 한 칸만큼 올리거나 낮추는 표시라고 했는데요. 이 한 칸만큼의 거리를 반음이라고 하며 반음 두 개만큼의 거리를 온음이라고 합니다. 더블샵과 더블플랫은 특정 음을 반음이 아닌 온음만큼 변화시키는 표시인 것이죠. 예를 들어 라 더블샵은 라를 반음을 올리고 한 번 더 반음을 올려야 되는데요. 라에서 반음을 올리면 라샵, 다시 반음을 올리면 시가 되니 라 더블샵은 시와 같은 음이 되겠죠. 다음은 제자리표인데요. 제자리표는 다른 말로 내추럴이라고 하며 모든 임시표와 조표의 효력을 없애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그려진 판은 조표의 영향을 받아 파샵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뒤에 판은 제자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표의 효력을 받지 않아
그냥 파가 되는 것이죠. 또 제자리표 역시 임시표이기 때문에 한마디 동안 같은 높이의 음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자리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더블샵이 붙어있는 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두 번째 파에는 앞서 사용된 더블샵의 효력을 없애는 제자리표가 붙어있는데요. 그럼 더블샵의 효력을 없앤 다음 조표에 샵이 붙어있으니 다시 파샵인 건가? 헷갈리실 텐데요. 이때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자리표가 붙은 음은 무조건 흰 건반이다. 조표가 어떻든 앞서 어떤 임시표가 사용됐든 제자리표가 붙은 음은 무조건 흰 건반, 즉 아무런 임시표도 적용받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음 높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옥타바 알타와 옥타바 바사입니다. 옥타바란 옥타브, 즉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낮은 도와 높은 도처럼 음 이름은 같지만 높이는 다른 두 음의 간격을 뜻하고 알타는 높게, 바사는 낮게라는 뜻인데요. 이 기호들은 너무 많은 덧줄 때문에 읽기 힘든 높은 음이나 낮은 음들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시입니다. 8VA라고 쓰여진 옥타바 알타는 영역 안의 음들을 한 옥타브 올려 연주하라는 뜻이며 8VB라고 쓰여진 옥타바 바사는 반대로 한 옥타브를 낮춰 연주하라는 뜻이죠. 옥타바 알타는 오선 위쪽에, 옥타바 바사는 오선 아래쪽에 표시하며 보다 자주 사용되는 옥타바 알타는 8VA를 그대로 발음해 8바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리듬인데요. 이처럼 위에 숫자가 적혀있는 리듬을 이따는표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음표는 이등분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오음표를 이등분해서 만든 2분음표, 또 그를 이등분한 4분음표, 또 그를 이등분한 8분음표처럼 말이죠. 그럼 4분음표를 3등분한 리듬을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따는표인데요. 4분음표를 3등분하고 싶다면 2등분한 8분음표를 3개 그린 뒤 위에 3이라고 적어주면 이것을 바로 이따는표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3등분하였기 때문에 셋이따는표라고 부릅니다. 원래 3개의 8분음표는 4분음표보다 긴 점 4분음표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4분음표를 정확히 3등분하는 음표는 그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따는표로 기부하는 것이죠. 또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가로줄로 묶인 리듬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가로줄로 표현된 더 다양한 리듬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분음표와 16분음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리듬인데요. 가로줄이 하나인 음표는 8분음표, 두 개인 음표는 16분음표로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리듬은 8분음표가 두 개의 16분음표 가운데 올 경우인데요. 양 끝에 위치한 16분음표들을 표현하기 위한 두 번째 가로줄들이 가운데 위치한 8분음표와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짧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흔히 붙점 리듬이라고 말하는 리듬인데요.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함께 가로줄로 묶인 모습입니다.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 모두 꼬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로줄로 묶은 뒤 점 8분음표에 해당하는 음에는 점을 찍어주고 두 개의 꼬리를 가진 16분음표에는 작은 가로줄을 하나 더 그려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리듬은 어떤 음표들이 합쳐진 리듬일까요? 우선 하나의 가로줄로 묶여 있으니 꼬리가 하나씩 있고 앞에 음표에는 가로줄 하나가 추가로 그려져 있으니 16분음표, 뒤에 음표에는 점이 찍혀 있으니 점 8분음표겠죠. 다음은 템포, 즉 빠르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악보의 첫머리에는 템포를 지시하는 이탈리아와 의문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를 각각 빠르기 말과 메트로놈 기호라고 합니다. 빠르기 말은 주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알레그로, 안단테, 모데라토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명랑하게, 온화하게 등 뉘앙스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연주자들은 이 뉘앙스를 보고 작품에 잘 어울릴 빠르기를 고르는 것이죠. 하지만 더 구체적인 빠르기를 지시하고 싶을 땐 그 옆에 숫자로서 정확한 수치를 기부하는데요. 이 숫자는 메트로놈이라는 기계를 위한 수치로 1분 동안 특정 음가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적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 이 표시는 1분 동안 4분음표가 132번 연주된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크면 1분 동안 연주되는 음이 많은 것이니 템포가 빠를 것이고 반대로 숫자가 작으면 템포가 느린 작품이겠죠. 또 템포는 앞서 살펴본 크레센도처럼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점점 템포를 빨리 연주하라는 지시어는 아첼레란도, 반대로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지시어는 리타르단도라고 하며
다시 원래 템포로 연주하라는 지시어는 아템포라고 합니다. 또 순간 음악을 정지시키는 느림표가 있는데요. 느림표는 표시된 음의 길이를 3, 4배 늘려 음악을 정지시키는 기호입니다. 느림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위에 링크된 음악과 시간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복에 관한 기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는 마디를 나누는 세로선이 있는 곳에 그리며 다시 곡의 처음으로 돌아가 한 번 더 반복하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곡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표시이지만 이렇게 반대로 그려진 도돌이표를 사용하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악보는 1, 2, 3, 4마디를 연주한 뒤 반대로 그려진 도돌이표가 있는 3마디로 돌아가 3, 4마디를 연주하라는 뜻이죠. 또 반복되는 부분에 뒷부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도돌이표 위에 1과 2를 표시해두면 처음엔 1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연주하지만 두 번째 반복해서 연주할 때는 1부분은 건너뛰고 2라고 쓰여진 부분을 연주합니다. 위 악보를 예로 들면 1, 2, 3마디를 연주한 뒤 다시 1마디로 돌아가지만 1로 표시된 3마디는 연주하지 않고 2로 표시된 4마디로 넘어가 4, 5, 6마디를 연주하면 되죠. 도돌이표처럼 반복 연습한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악보 보는 법. 악보에는 종이에 그려진 음표보다 더 많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빈틈없는 논리일 수도, 종교에 대한 신앙심일 수도, 무언가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악보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 이모티콘.